자,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 유죄선고에 반발하는 이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징역 5년 형량이 적고 이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에 반발하는 집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 천여 명은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삼성을 넘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도 보수단체 3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모형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고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생중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